성공한 스타에겐 특별한 이유가 있다. 스타 시크릿 왜 떴을까? 당신이 좋아서 미치겠다고. 대한민국 여성들이 그렇습니다. 자, 조인성 씨 생각만 하면 좋아서 미칠 지경인데요. 자, 한번 발을 담그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조인성 씨 매력의 늪에 함께 빠져보시죠. 알고 보면 조인성은 달인이다. 자, 달인이라 하면 자, 이 정도는 돼야 하는 법. 그렇다면 조인성 씨는 무엇의 달인일까요? 자, 보시죠. 강렬한 눈빛에 병뚜껑이 하늘로 날아갑니다. 이것은 맛보기. 조인성 씨의 달인 포스는 지금부터입니다. 조인성은 기습키스의 달인이다. 걱정시키고. 자, 여성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본 기습키스. 자, 조인성 씨처럼 외모까지 훌륭하면 금상첨화일 텐데요. 자, 무슨 중요한 말이라도 할 것처럼 다가와서는 터프하게 키스키스 성공! 나 정말 좋아하면 안 되냐? 안 되긴요, 되고 말고요. 자,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때가 있듯이 키스키스의 달인 조인성 씨도 실수했을 때가 있답니다. 키스신 때 어떠셨어요? 쑥스럽지 않았어요? 키스신은 그러니까 NG도 많이 낼 수 있었는데요. 네. 사실 이빨이 부러질 뻔했어요. 제가 순간적으로 딱 했는데 예. 이빨끼리 탁 하고 부딪히면 소리가 나잖아요. 예. 나 몰랐어요. NG를 자, 아픈 기억 때문일까요? 자, 김사랑 씨와는 부드러운 키스신을 연출합니다. 내가 안 된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이게 뭐라 그럴까? 그러니까 항상 떨리는 작업이죠. 몰라요. 별을 쏘다 보니까 되게 잘하시더라고요. 자, 그 키스 씬 안 볼 수가 없겠죠? 바꾸냐? 네. 자, 보시죠. 어머, 자, 뭔가 아쉬움이 남아요. 그럼 그렇죠. 자, 키스키스의 다리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. 키스는 정말 타고났나 봐. 그냥 뭐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살짝 움켜잡고 키스키스를 한다. 그 다음에 살짝 손을 내려서 여배우의 얼굴이 보일 수 있게. 정말 조인성 씨하고 키스 씨는 여배우들은 다 정말 행복한 추억을 가진 거죠.